영화 어떠셨어요?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된 영화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감독 타케우치 히데키 언론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한국 말로 말문을 뗐다.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능고 전 영화 상영관인 로맨스 극장에서 현실로 나오게 된 후 백영화 속 공주님 미유키 아야세 하루카와 사랑했다. 지게 된 영화감독 지망생 켄지 사카구치 켄타로의 마법 같은 러브스토리를 그린 판타지 감성 멜로 이날 사카구치 켄타로는 영화 속에서 미유키 공주를 만나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지만 둘의 순수한 사랑은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극중 캐릭터에 대해서는 켄지는 한심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지만 미유키 공주에 대한 사랑은 강인하다. 그 사랑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되길 바랐다. 면서 켄지가 순수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과는 달라서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 고 이야기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호타, 루에 빛 등에 출연한 일본 최고의 여배우 아야세 하루카와 라이징 스타인 사카구치 켄타로가 호흡을 맞췄다. 사카구치 켄타로는 히로인 실격 너와 100번째 사랑 내 이야기 및 드라마 중세를 찍자 와일 본 리메이크작인 미안하다 사랑한다 시그널 장기 이제 사건 수사반 등으로 국내 관객들에게 친숙한 배우가 오는 11일 개봉 YTN 스타 조현주 기자 JHJDH골뱅EYTNPLUS.CO.KR 사진 제공 는 NK